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새벽이죠? 지금 아침? 새벽 6시, 네, 아침, 네. 6시, 그러면 7시까지 시간 되시는 거잖아요, 보통. 그죠? 네. 뭐, 뭔가. 7시 이후면 아이들이 일어나서 이제 학교를 가야 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6가지 질문을 카톡으로 주셨고, 그 전에, 제가 강의하다가 막 끊어져 버렸던 게, 일단은 네. 네. 그 거미의 감각.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이건 믿거나 말거나인데, 인공지능이 발달한 이후에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인공지능이 이렇게 우리가 흔히 전전두엽을 활용 써서 했던 모든 일들을 인공지능이 이렇게 다 잘하는데, 우리 어떻게 적응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집단 무의식으로 공포스럽게 깔린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점점 과거에 우리 DNA 깊숙이 숨어있던 동물적 본능 같은 것들을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아이들이 바뀌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뭐 정점 이 스토리가 아마 분명히 그런 얘기였을 것 같은데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바이올린 연주 무아지경에서 바이올린 연주라든가 음악을 굉장히 즐겼단 말이죠. 그 드라마 보니까 피아노도 쳤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대단한 바이올린 연주가였어요. 근데 그, 자꾸 무아지경으로 그러니까 빠져드는, 음악을 통해서 무아지경으로 빠져드는 그런 행동 자체가, 어떤 영감, 숨어있는 본능을 끄집어내는 걸 도와주거든요? 도와줘요. 근데, 마지막에는 아무리 그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숨어있는 영감하고 연결되는, 저는 그게 이제 우주의 어떤 그 지식 같은 게, 그걸 어떤 사람들은 아카샤 기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신비주의자들은. 우주의 그 모든 정보가 숨어있는 어떤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 속에, 더 깊은 차원 속에는 이미 어떤 다양한 해법과 해답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것을 끄집어내는 사람을 우리는, 저 사람은 굉장히 창의적이다, 영감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영재성의 발현은 거기까지 가줘야만이 앞으로는 인공지능 시대에 뭔가 유용한 영재성이 될 것이다, 유용한 창의성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맥락이었을 거예요. 그 끊어졌던 강의가. 그런데 거기까지 그 유용한 그런 어떤 창의성까지, 영재성 발현까지 가려면 아인슈타인이 바이올린의 고수가 됐듯이 다시 이제 그 카톡에 질문하고 연결되는데 왜 10살 이전에 어떤 분야에서 달인이나 고수가 되주도록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중에는 뭐 그걸 어떻게 가이드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질문인데. 예, 여보세요? 들려요? 잠깐만. 아, 여보세요? 들려요? 네, 들려요. 지금 방금 아, 큰일 났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와이파이 옆으로 잠시 이동을 할게요. 여기가 와이파이가 잘안 터져서, 음질이, 한 번만 더 해보고요. 이게, 한번 진행을 해보고, 와이파이가, 좀 터질 만한 데다가 휴대폰을 놔야 되겠다. 잘 터질 만한 데다가. 여보세요? 지금 좀 어때요? 괜찮아요? 네, 녹음 상태 괜찮아요? 아, 그러니까 제 음성 괜찮아요? 아, 안 끊어져요? 오케이, 좋아요. 이제 끊어질 때꼭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가 와이파이랑 좀 멀어서 좀 그럴 수가 있거든요. 아까도 그랬어요. 어쨌건 그래서 이제 쭉 가자면은 그게 뭐냐면은 10살 이전일수록 우리 몸속에 있는 차원 속의 차원 있죠. 우리 세포가 가지고 있는 또는 DNA가 가지고 있는 조금 더 원초적인 우리가 겉 필링이라고 하죠, 보통. 동물적 육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AI 시대가 오면 올수록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안목지라는 말을 표현을 많이 해요. 이게 이제 2번 질문이거든요. 머슬 스킬. 머슬 스킬인데 이런 게 이제 어려서부터 어떤 익숙한 행동, 뭐 자전거 타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이 안목지고 AI 시대가 올수록 데이터화 되기 어려운 것들이 안목지 지식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 로봇이 접근을 가장 늦게 할 거기 때문에 그쪽 안목지의 달인들이 아무래도 뭐 인간들한테 좀더 이렇게 인간으로서 인공지능이 못한 것들을 잘하니까 더 대접을 받고 돈을 버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하고 차원 속의 차원 우리 세포가 가지고 있는 차원 속의 차원 그다음에 우리 DNA가 가지고 있는 숨겨진 과거의 기억들을 꺼내는 부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10살 이전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그런 세포가 가진 기억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다 열려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두뇌 자체가 뼈가 다안 붙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숨골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골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다 붙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두뇌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 이제 신비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두뇌뼈가 다 붙어 있지 않을 때는요. 자기 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우주에 대한 지식까지 전부 다 그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신비적인 믿거나 말거나 얘기예요. 그래서 고대에 그 인도라든가 이집트 같은 데 가면은 이게 일본 만화에도 이 얘기가 나온대요. 어떤 두개골이 발견되냐면은 두개골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뼈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사람들이 과거에 뇌수술을 했나? 라는 썰이 있고요. 또 하나의 썰이 뭐냐면은 인위적으로 두개골에 구멍을 내고 이제 거기는 뼈가 없고 살만 있겠죠? 이제 뼈에 구멍을 낸 다음에 꼬맥 쓸 거니까.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우주의 신비적인 지식하고 연결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전설이 내려와요. 전설이.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건 여담인데 어쨌건 그래서 10살 이전의 아이들은 우리 세포하고 뼈하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질 않아요. 아직 성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그때 아이들의 두뇌는 좀더 깊은 차원하고 연결되는 경향이 강해요. 강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10살 이전에 뭔가 한 분야에서 깊이 몰입하는 체험을 하는 상태에서 어른이 되게 되면 그게 연결되는 하나의 통로를 만든 상태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근데 공교육 방식으로 얘가 그 10살 이전에 살아버리면 그러면 그다음에 이게 양치질을 하고도 좀 관련이 되는데 이게 양치질을 하나 하더라도 부모가 그 양치질 자체를 문화로 만들고 막 즐기는 문화를 통해서 애들은 다 뭐든지 따라하려고 하니까 이 양치질은 정말 이 건강에 좋은 거고 이게 되게 상쾌하고 기분이 좋은 거야 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리드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즐거운 상태로 모방을 하면서 그런 생활 습관을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뭐 입을 개는 것도 그렇고 뭐 전부 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모범을 보이면서 부모가 근데 모범을 보이면서 되게 즐겨야 돼요 그거를 그러면 그게 재밌는 줄 알고 막 따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하고 이거는 꼭 필요하니까 해야 돼 건강에 필요해 그러면서 막 지시하는 방식으로 리드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것을 부모가 즐기는 방식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그 아이가 그 행동을 따라하게 하면은 거기서 일단 얘가 데미지를 입지 않는데, 어떤 데미지를 입지 않냐면, 1번 질문에서 10살 이전에 뭔가에 깊이 메스터가 돼보는, 몰입해보는 체험에, 그런 방식으로 두뇌가 돌아가야 되는 하나의 패턴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24시간 4번 질문하고도 연결이 돼요. 근데 그게 두뇌가 그 패턴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너 양치질하고 자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방식으로 또 생활 습관을 잡으려고 하게 되면은 그 패턴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얘는 뭔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신경 쓰는 게 있어 버리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작가들이 이회수 작가가 글쓸때왜 감옥에 들어가고 또는 무슨 뭐 펜션이나 어떤 호텔을 얻어가지고 호텔방에서 글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리고 왜 혼자 그것을 하냐면요. 두 명이 있으면요. 그 사람의 내가 배려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생겨버려요. 아, 맞아. 예. 뭐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1번 두뇌가 되는데 방해를 주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애들한테 생활 지도가 아니라 그삶 자체를 막 이렇게 즐겁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양치질도 하고 자야 되는 거고 이렇게 리드를 하면서 뭔가에 몰입하게 해주는 애하고 이건 꼭 필요하니까 이건 생활 지도를 해야 돼. 그러면서 몇 시에 이빨 닦고 자야 되고 이렇게 약간 그 뭔가 관리하고 약간 그 포스 이렇게 푸시하는 듯하게 리드하면서 뭔가에 몰두하게 해주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결과가 달라져 버린다는 그렇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다 연동돼 있는 거예요. 1번하고 그러니까 2번의 안목질하는 것도 그 근육을 쓰면서 뭔가에 몰입하게 해주게 되면은 일단 근육을 쓸때 두뇌가 가장 빨리 발달을 하고요. 그 운동 뭔가 조작을 할때 가장 빨리 발달하는 데다가 도파민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도파민은 1번 질문에서 그 아이가 고수가 되는 것에 굉장히 그 가속도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번 질문하고 2번 질문은 굉장히 밀접한 질문인 것이고 그것이 4번 질문하고도 연결돼요. 24시간 공부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즐거운 행위를 하고 싶어 하는 그 갈망이 끊이지 않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 뭔가 몰입하고자 하는 갈망이 끊이지 않았을 때 두뇌는 계속 그걸 시뮬레이션 한다는 거예요. 잠잘 때도 시뮬레이션 하고 왜 그걸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노래 얘기도 했잖아요. 낮에 놀다 두고 온 나뭇잎에는 엄마 곁에 누워도 생각이 나요. 그 동요. 그게 뭐냐면은 애들은 한번 그 몰입한 것을 절대 잊어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뇌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당구에 빠졌을 때 꿈속에서 당구 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곧 자이가르닉 효과고 제가 강의에서 말했던 자이가르닉 효과고 24시간 공부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24시간 책상에 앉아 있는 게 24시간 공부법인 게 아니라 두뇌가 그 어떤 것을 알고 싶고 그 호기심이 있고 그것을 더 배우고 싶은 열망 때문에 두뇌 자체가 내가 쉬라고 해도 두뇌가 안 쉬는 거예요. 쉬지 않는 거예요. 그게 4번 24시간 공부법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러면 거예요. 네네. 두뇌 자체를 자꾸 뭔가를 알고 싶다. 호기심, 네네. 그런 마음을 어떻게 심어줘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일단은, 부모가 아이처럼 뭔가,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을 부모가 아이처럼 즐기는 약간 쇼를 해야 돼요, 처음에. 네, 이해됐어요. 예, 쇼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이들의 두뇌는 그냥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저게 재밌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제가 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인데, 집사람이 자꾸 이게 집안 청소를 하니까, 얘가 그 집안 청소하는 게, 저기, 즐거운 장난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저기, 잠시 시간 나면은, 막, 휴지에다 물을 묻혀서 막 먼지를 닦아요. 아들이. 그래서 내가, 이게 사실은, 제가 엄마들한테 강의할 때는 그게 통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정작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깨어 있을 때는 아이가 즐겁게 놀 만한 행동을 엄마가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설거지도 애들이 다잔 다음에 해라. 이렇게 저는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 정작 우리 집사람한테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낮에 청소하고 막 집안 살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그게 재밌는 건줄 알고 막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5살 이전에 그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3세에서 7세 사이에는 차라리 또래들끼리 노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또래들은 자기가 할 만한 것을 즐기는 행동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잖아요. 근데 엄마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게 또래 그 형제 자매 사촌 막 이렇게 공동체가 없잖아요. 마을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근데 예전에 마을이 살아 있었을 때 애들은 그 자기 사촌 언니라든가 이렇게 자기 주변에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몰입하는 한두 살 많은 그 아이들을 많이 봤고요. 부모들은 막 농사 짓느라고 나가가지고 부모가 농사 짓는 걸못 봤죠, 오히려. 못 보고 애들이 노는 것만 보고 컸죠. 그러니까는 더 재밌게 더 몰입하는 두뇌가 많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정말 즐기면서 뭔가를 소꿉장난을 하고 막 장난감 가지고 놀고 하는 인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애들도 한두 명 낳는 데다가 아파트 자체가 공동체가 없고요. 유치원에 가면은요, 유치원 생활지도 아시죠? 애들이 마음대로 뭘 가지고 놀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은 낮잠 잘 시간이야. 지금은 간식 먹을 시간. 그렇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10살 이전에 그 24시간 공부가 가능한 두뇌, 그다음에 암묵지가 발달하는 두뇌, 그다음에 더 깊은 차원하고 연결되는 두뇌가 될 가능성 자체가 사라져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신해줄 사람이 엄마밖에 없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굉장히 현명해야 되는 그 상황이고, 별의별 수호를 다 해야 되고, 이렇게. 그런데 그쇼 자체가 즐겁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부터 즐거운 두뇌로 만들어야 되고, 제가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해됐어요. 그리고 3번에 그 뉴런과 마이엘린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마이엘린을 메인테이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건강하게 마이엘린을, 뉴런과 뉴런 사이의 마이엘린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방법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요, 아까 5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3번이. 3번 질문이. 그러니까 5번 질문에서 어떻게 이빨 닦는 거를 우리가 리드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생활 습관들을 어떻게 포스를 하지 말라는데, 강제적으로 하지 말라는데, 이거 어떻게 리드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든 그 푸시하고 포스 해가지고 리드를 하게 되면, 3번이 잘안 되는 두뇌가 되는 거예요, 3번. 그러니까, 건강한 마이엘린을 가진, 마이엘린은 그 두뇌의 그 어떤 스피드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잽싸게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마이엘린이에요. 굉장한 순발력과 임기 능력, 응변 같은 거. 두뇌 사이에 그 연결망을, 초고속 연결망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그것이 약화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그것을 마이엘린이 초고속 연결망이 꼭 고속도로만 있는 게 아니라 좀더 작은 시냅스의 연결망까지 전혀 파괴되지 않고 잘 연결된 상태로 어른이 된 사람을 키덜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키덜트. 어른이 됐는데도 어린아이의 호기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막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애들이랑 놀때 정말 애들처럼 놀고, 막 이런 거. 키덜트. 근데 그 키덜트는 보통, 예술가로 자란 부모가 키덜트가 많아요. 그래서 뭐 기타 치는 사람이라든가, 뭐 이렇게. 되게 가난한데 돈은 못 벌었을 거 아니에요. 뭐 고시패스도 안 했을 게 뻔하니까 그냥 뭐 기타 치는 음악하고 예술하고 뭐 도자기하고 무슨 뭐 그다음에 기껏해야 뭐 학원이나 좀 하고 예체능 학원이나 하고 이런 부모들. 근데 그 부모들은 기본적으로 성공하진 못했지만 키덜트로 자랐을 확률이 높아요. 어렸을 때 하던 것을 어른 될 때까지 꾸준히 했기 때문에. 그죠? 그 밑에서 천재가 많이 나와요. 그 밑에서 천재가 왜 많이 나오냐면은 부모 자체가 키덜트기 때문에 키덜트고 옛날보다 환경이 약간 좋아진 거예요. 그쵸? 옛날보다 환경이 약간 좋아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노동하는 시간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앞에서 키덜트인 상태의 두뇌의 부모, 그 두뇌의, 그 두뇌가 두뇌와 행동 방식이 많이 노출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식한테. 그런데 키덜트가 아닌 부모를 둔 자식들은
그게 노출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아파트니까. 그죠? 아까 공동체가 그렇죠. 사라졌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굉장히 저 깊은, 우리 세포 속에 있는 깊은 차원의 영감이 들어가 있는, 또 다른 우주가 지식이 있는 것과 연결되는 두뇌로 자라기가 힘들어요. 공교육에서 공부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아인슈타인처럼 정점에 못 올라가고요, 나중에, 결국에는. 이해됐어요. 아, 그 어떤 그 연결성이 이해가 되죠. 네. 예, 그래서 부모가 키덜트인 상태의 그 자녀들이 천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은, 그런 어떤 깊은 몰입에, 즐겁고 깊은 몰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드물고요. 그리고 또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린아들은, 아이들은 다 몰입가들이거든요. 근데 어린애들끼리 뭉쳐서 자라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부모가 그렇게 못해도 예전에는 천재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주 깊은 그 영감과 연결될 수 있는 천재들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안 나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집안이 가난할수록 또는 가난한 척할수록 천재를 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돈 벌러 안 나가면 돼. 얘랑 놀아주면 되는 거야. 좀돈덜 벌면 돼,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되면은. 그러면 그 아이들이 키덜트화된 부모랑 막 놀면서 천재화가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공부하는 두뇌가 되는 것이고. 가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얘네들이 이제, 그렇게 10살까지 보내면, 한 11세에서 15세쯤 되면은, 기존의 공교육 같은 거 흡수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져요. 동일한 IQ에서. 그래서 중산층이나 상류층 자녀들을 따라잡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가난하더라도 그렇게 기르게 되면은. 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생활 습관도 부모가 즐기면서 그것을 유도하는, 좀 길게 오래 걸리지만, 이빨이 몇개 썩더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네네. 그래서 6번의 이제 질문으로 또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여기서 lack of 도파민이라고 그랬는데, 도파민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요. 특히 남자애들은요, 도파민하고 테스토스테론이 연동이 돼 있어요. 그게 이렇게 서로, 테스토스테론이 도파민을 이끌어주고, 도파민이 다시 테스토스테론을 이끌어줘요. 그래서 시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성공이 가장 강력한 최음제다라는 말이 있어요. 최음제. 즉, 성욕을 남자의 성욕,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그 섹스를 하고 싶은 순간은 뭐냐면요, 자기가 성공했다고 느낄 때예요. 그래서 권력이 또한 최고의 최음제다라는 말이 있어요. 갑자기 안희정 씨가 생각이 나는데, 어쨌건 자기가 어떤 지위에 딱 올라가게 되면은요, 그 전에 정력이 없던 남자도 정력이 생겨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6번 질문에서, 그럼 왜그 마마보이들이 왜 나중에 뭐 연애도 잘 못하고, 뭐 채식남처럼, 일본 애가 지금 그런, 일본의 결혼을 거부한 남자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본 문화에 뭐가 있냐면은요, 이거예요. 일본 문화는 그거,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라는 일본의 그 특유한 이름이 있는데 지금 까먹어버렸어요, 제가. 무슨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본에는,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을 교육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한국 굉장히 심하게 받는 거예요. 민폐를 끼치면 안 돼, 이거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무리하거나 과도한 시도를 못하게 하는 교육이 일본에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게 일본 사람이 쓴 놀주라는 그들의 반격,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 소개했던 책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민폐라는 이름의 주술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너는 민폐를 끼치면 안 돼. 이게 그 주술처럼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도한 시도를 하면 안 돼. 왜냐면 내가 실패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욕을 얻어먹을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실패 안할 것만 도전해야 돼. 안정빤만 해야 돼. 이런 식의 주술이 지금
많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정교육이 된다면 너가 실패해서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 너가 무리한 시도를 해서 네 회사를 망하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그 민폐금지의 문화가 많다 보니까 얘네들이 도파민하고 테스토스테론이 약해지는 거예요. 일본 남성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테스토스테론이하고 도파민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약해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성욕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성욕이 있어야 연애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그 악순환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욕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통제 못하는 게 나쁜 거거든요. 문화적으로. 그렇잖아요. 성욕이라는 것은 테스토스테론은요, IQ를 굉장히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 호르몬 자체가.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하고 IQ가 비례해요. 비례합니다. 그래서 IQ가 높은 사람이 그 섹스도 더 많이 합니다. 성욕도 강해요. 굉장히. 그래서 그 성공한 CEO들 있죠. 기업에. 그 사람들도 성욕이 강합니다. 그게 그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5번처럼 그렇게 5번처럼 애들을 기르게 되고 일본에서처럼 남들한테 민폐를 끼치면 안 돼. 절대 오버하지 말고, 과도한 시도하지 마. 성공의 확률이 없는 것에 너무 무리하지 마. 이런 식으로 기르게 되면 얘가 6번처럼, 왜 내가 연애를 해야 돼? 왜 내가 결혼해야 돼? 꼭 애를 낳아야 돼?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네. 심리가. 네. 그래서 마마보이들한테 그런 남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아, 그렇구나.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 어렸을 때 결국에 뭐냐면은, 그걸 두뇌를 왜 회로라고 하냐면요, 회로. 회로라는 것은 정해진 경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5세 이전에 두뇌에 어떤 특정 회로가 장착이 되면 성인이 돼서 바꾸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사고 방식이 경로 이탈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경로 우전송이라고 불러요. 그 경로대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뇌가 회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연결망이 특정한 방식으로 사고하도록 연결망이 이렇게 잡히게 되면은 그걸 벗어나기가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성인이 돼서. 예. 그렇지. 그래서 제가 15세 이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일단은 다 연결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질문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강의, 이 유튜브 듣는 분들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강의에서 막 끊어졌던 것들이 연결이 많이 됐을 거니까. 그죠? 좋은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 연결해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잠시 네. 제가 녹음은 중,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차이점. 됐죠?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녹음 좀 들어갈게요. 얘기해보세요. 질문해보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공부한 아이들은 또 자연스럽게 수학을 받아들일 수 있고 영어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나이가 있는가 하면 그 전에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6개월이면 아이들은 수학을 다 따라잡을 수 있다. 그런 그룹, 이제 두 가지 그룹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드는 질문이 뭐냐면 한 그룹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정보가 피가 되고 살이 될 수가 있는데 만일 6개월에 빠른 속도 안에서 아이들이 따라잡았을 경우 그 아이들도 정말로 그 지식의 양, 받아들이는 그 정보 속도나 아니면은 머리 안에 저장되는 게 똑같이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공부했던 아이들과 비슷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로 그냥 머리로만 이해를 하고, 아, 나 이해했다 할수 있는 것인가? 아주 미묘한 부분을 건드리는 지금 질문이거든요. 재밌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예요. 두뇌가 10살경부터 마이엘린화가 심화되거든요. 그래서 두뇌의 다양한 분야가 연결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우리가 수학 문제를
되게 이해하고 수학 공식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 정도의 두뇌가 되려면 그게 준비된 두뇌가 필요해요. 준비된 두뇌가. 네네네. 그래서 얘는 어떤 애는 그 언어 감각이 좋고 어떤 애는 수학 감각이 좋고 또 수학을 잘하려면 공간지각 능력도 완성이 돼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뇌회로 자체가 30세까지 꾸준히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중3, 고1, 2 정도의 수학을 그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아직 두뇌에서 그 회로가 연결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과목별로 적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과목별로 적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공부에 적합한 두뇌, 즉 IQ가 좋은 애와 나쁜 애는 분명히 또 존재한다. 구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부를 안 했더라도 얘가 그냥 막그 뛰어놀기만 했어요. 뭐 이렇게 만들기 하고 장난감이랑 놀고 그다음에 이렇게 건축하는 아빠를 막 따라다니기만 했어요. 얘가 수학에 있어서는 정말 1, 2, 3, 4 더하기 뺄셈 뭐 이런 거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런가밖에 모르고 건축 현장만 얘가 돌아다녔어요. 그러면 건축 현장에는 예를 들어서 너 이거 이 목재를 여기에 맞게 센치를 재서 잘라. 그럼 막 그런 걸 했어요, 얘가. 근데 수학 공부 전혀 안 했어.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수학 회로가 연결이 돼 가는 거예요. 차츰차츰. 그래서 얘가 중3이 됐을 때는 중3 때까지 수학 공부 전혀 안 했고 건축 현장 공간지각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건축 현장에서 노가다만 했어, 얘가. 건축 노동만 한 거야. 근데 중3 때 수학 과외 선생을 딱 만났어. 그럼 6개월 만에 떼요. 왜냐면 얘는 수학 회로가 이미 두뇌가 완성돼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그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얘가 수학 잘했고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잘했고 2학년 때 수학 잘했고 했는데 얘가 고등학교 수학을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왜 이해를 못 하죠? 수학 회로가 아직 연결이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회로가 연결된 아이가 중3 때 6개월만 공부해도 그 이전에 수학을 계속 공부했던 애를 따라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3 때 6개월만 해도 수학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그 아이한테는 그 수학이 그 아이의 인생에 보탬이 되는데 나중에 갈수록 얘가 수학 점수가 떨어져. 그 애한테는 수학이라는 게 그의 인생에 전혀 보탬이 안 돼요. 그걸로 어떤 생산적인 걸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걔는 그거하고 적성이 안 맞는 애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애가 수학을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지금 초등학교 수학을 못하면 중학교 때도 못한대 고등학교 때도 못한대 이렇게 초조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얘가 타고나기를 그 수학적인 감각을 타고나면 그 전까지 수학 공부 안 해도 과외 선생 붙이면 금방 따라잡는다는 거예요. 아주 빠른 속도로. 그리고 노가다만 해도 그 두뇌 엔진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연한 적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낙엽을 가지고 논다거나 뭔가 만들기만 해도 두뇌는 그것을 수학 공식으로 인식을 해요. 그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도 두뇌는 수학 공식으로 인식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가 타고난 수학적 IQ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타고난 언어적 IQ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타고난 수학적 IQ하고 언어적 IQ가 있는데 이것을 얘가 마음껏 무언가를 가지고 놀면서 성장시키는 게 유리한 것인가? 아니면은 매주 배달되는 학습지를 강제적으로 풀게 하면서 그 수학적이고 언어적인 그 두뇌를 발달시키는 게 어떤 게더 유리할 것인가 봤을 때, 차라리 장난감 가지고 놀면서 수학적이고, 그다음에 시냇가에 캠핑하고 놀면서 수학적이고 언어적인 것을, 감각을 중학교 때까지 성장시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중고등학교 때 수학 점수가 나와서 좋은 대학을 갔다고 칩시다. 이공계를.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냐면 그 다음에는 문제를 잘 외우고 시험 예상 문제를 잘 뽑아서 그 문제를 잘 풀었던 두뇌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얘가 타고난 수학적 두뇌와 언어적 두뇌의 유연한 적응성이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자는, 그러니까 학습지로 수학하고 어휘력을 좀 강제적으로 늘린 애들은 그 두뇌의 유연한 적응성은 떨어지는 상태에서 성적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자, 얘는 그냥 아빠 따라다니면서 그냥 톱질이나 하고 막 이랬고, 근데 그게 재밌었어. 재밌으니까 아빠는 수학학원 안 다니고 아빠 공사 현장 다니면서 나 톱질하고 벽돌 날르고 그럴 거야 막 이랬던 거예요, 얘는. 근데 아빠가 막 여러 가지 일을 시켰네. 톱질도 시키고 막 줄자 자 대는 것도 그 애한테 시켰는데 얘는 너무 재밌는 거야, 그게. 집 짓는 게. 그리고 얘는 당장의 수학 성적은 떨어지지만 두뇌의 수학적인 유연한 적응성은 좋아지는 상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아무리 수학 점수를 올린다 하더라도 대학에 갔을 때 그게 그 뭐니까 거기서 격차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즐기는 방식으로 수학적 두뇌 회로를 만들었던 애는 대학교 가서도 잘하는데 문제풀이 방식으로, 학습지 푸는 방식으로, 수학 점수를 올렸던 애는 대학 가서 적응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게 명문대 프리미엄, 나 성적 올려가지고 어떤 대학 나왔어, 이것으로 승부가 결정됐던 시대에는, 학습지형 관리형으로 얘를 점수를 올려서 명문대 보내면 돼. 왜? 그 학벌만 가지고 어디든지 갈수 있었으니까. 어디든지 공무원도 될수 있고 다할수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성적을 평가하는 시대가 아니라 두뇌 엔진의 유연한 적응성을 평가하는 시대로 확 바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접도 정답이 없는 그 돌발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표정이 어떤 표정으로 반응하는가,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이런 걸 평가하는 시대로 바뀌었단 말이죠. 왜? 왜 인공지능이 나왔으니까. 이미 전자계산기의 차원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인공지능이 나왔으니까. 그죠? 그게, 그래서, 제가 그걸 압축해서 얘기했지만, 중3 15세 이후에, 6개월 만에 수학을, 그 이전의 수학하고, 고등학교 고1, 2 수학까지 마스터하지 못하는 두뇌는, 수학을 잘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막 성적을 올리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니까. 나쁜 거니까. 보세요. 우리가 고시 패스할 때, 뭐, 고승덕 같은 사람은 대학 졸업하기 전에 고시 패스였죠? 잘 외우고 법률을 구조적으로 잘 이해하죠? 물론 공부법도 좋았어요, 그 사람은. 전체 책을 자기만의 한 권의 책으로 압축시키고 막 예상 문제도 뽑고 그랬겠죠? 네. 자, 대학교 때 합격한 사람도 있는데, 고시 공부를 20년 동안 해도 합격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2년만 공부해도 합격하는 사람이 있고 20년간 공부해도 불합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분야에서 있어요. 모든 분야에서. 고시 패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억지로 시킨 공부가 유용했었어요. 인정해요. 뭐 지금도 어느 정도는 유용할 수 있어요. 10% 20% 정도는. 그러나 대세는 억지로 시킨 공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그것이 아닌 경향성이 훨씬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제? 네, 두뇌 회로가 따로 있다. 그게 그 결국에는 그 두뇌 회로가 갖춰지지 않은 애는 아무리 고액과외를 시켜도 특정 성적 이상을 절대 올라갈 수가 없다. 그리고 올라가지 못한 애를 그 분야에 보내봐야 돈만 날린 거다. 돈만 날린다. 취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이야기였을 겁니다. 잠시 중단할게요. 녹음해야 되겠네. 그래서 부연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바라볼 때 부모 교육에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애는 뭐가 됐든 잘될 거야. 뭐 굶어 죽겠어. 뭐, 자기가 뭘또다 타고난데, 이런 마인드가요. 왜 도움이 되냐면, 그런 마인드를 가진 두뇌는 자기 자식의 유연한 적응성을 길러줄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생산적인 창의적 두뇌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고수가 될 확률이 높고요. 고수가 되진 않더라도,
50세, 60세 넘어서 여기서 노벨상 경쟁을 한다고 쳐봐요. 다뭐 잘, 좋은 대학까지 다 나왔다고 쳐요. 근데 마지막 결정적인 승부는요, 오히려 10살 이전의 교육이 결정을 내요. 마지막은. 그러니까 인생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사례들, 노벨상 수상 사례들까지 제가 다 종합해서 자녀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가장 유리하다. 확률적으로. 이게 이때는 가장 확률적으로 유리하다. 확률적으로 유리한 것만 저는 강의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개인 상담을 하는데 우리 애는 지금 중3인데요. 꿈은 뭔데요? 지금 학교 성적은 어떻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 나는 얘기를 해주겠죠. 그랬을 때는 제가 연령별로 이렇게 커야 좋다라는 확률을 벗어날 수는 있어요. 왜? 그 아이의 특수한 상황이니까. 예, 그 아이의 특수한 상황에서 이게 좋겠다라고 제가 개별 상담을 할수 있는데, 제가 강의에서는 저는 확률적으로 높은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이 아이를 행복하면서도 보람을 느끼면서도 동일한 노력에, 동일한 돈 투자에, 어떤 동일한 관리, 메인테이넌스의 그 강도에 있어서 가장 효과가 좋다. 나 이걸 강의하고 있는 거죠. 그겁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럼 뭐또 있어요? 질문?